에피소드 연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멈췄었잖아요. 다운됐었는데 패닉이 발생했었는데 그 패닉의 원인을 파악을 하셨나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진행시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터 1, 2, 3, 4, 5의 5를 추가한 거. 이게 여기서 이만큼 진행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출력된 겁니다. 그래서 빅 인터 해서 인투 이터 인투인트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 단계 이전 단계도 한번 볼까요? 이전 단계 여기서 빅뱅 이 상태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벡터예요. 벡터. 그리고 얘는 인투이트라고 하는 이트레이터예요. 중간 단계 온 거죠. 첫 번째 얘는 우리가 명사를 본 겁니다. 명사이고 얘는 중간 단계를 본 거예요. 중간 단계. 그리고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 next 얘가 동사입니다. 그죠? 얘가 동사. 명사가 중간 단계를 거쳐서 동사를 만난 다음에 뭘 리턴하나요? 명사를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턴된 거얘 뭐예요? 얘. 얘가 big int next. 그죠? 얘를 리턴한 거죠. 명사 sum4.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예요. 그죠? 그리고 브레이크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것이 카운트가 3이 되죠. 4. 만약에 이게 3이 아니라 뭐 5라고 할까요? 5라고 하면 또 다르게 나오겠죠. 앞에까지 다 똑같고 카운트만 달라집니다. sum도 달라지고. 전반적인 구성,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돼서 파인더라고 돼 있어요. 파인더라고 하는 것은 얘는 프레디킷이에요. 우리 제가 따로 정리를 해뒀는데 프레디킷에 대해서 이게 프레디킷 펑션은 혹은 클로저입니다. Yes or No 혹은 True or False를 yield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내냐니까 input 데이터와 the close 그 자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지금 input 데이터 10이잖아요. 10, 10이라는 데이터와 그런 다음에 close 얘잖아요. 얘두 개를 이용해서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true가 나올 때 그때 그 true가 나온 것을 return하는 것이 find입니다. 필터도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파인더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옵션 돼 있고 셀프 사이즈 다 다음에 FM 뮤트블이에요. 뭘왜 뮤트블로 봤는지 나중에 공부합니다. 중급 3년차 돼서 공부합니다. 지금 이제 FM 뮤트 한다는 거 눈에 좀 익혀만 놓으세요. 다음에 셀프 아이템에 대한 레퍼런스를 받도록 구성했어요. 어떤 경우는 레퍼런스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셀프 아이템 그냥 그대로 표시가 돼 있죠. 그것도 나중에 다 공부를 합니다. 지금 다 이해가 있는 것은 100%다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반적인 구조는 충분히 이해를 눈에 들어와야 돼요. 프레디킷 P. 지금 P라고 표시하고 있죠. P로 표시하던 F로 표시하던 뭐 상관 없습니다만은 프레디킷은 일반적으로 P로 표시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필터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필터도 비슷한 게 구성돼요. 예를 들어서 파인드에다 필터를 넣게 되면 필터에 요 얘도 펑션 시그너처를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죠. 이게 필터입니다. 위에는 파인드였죠.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런 다음에는 자동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몇개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뮤트 셀프. 뮤트 셀프로 받는 경우도 있고 랩 없이 그냥 뮤트로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이제 중급 3년차, 4년차 좀 들어가면 공부를 합니다. 일단은 이런 펑션 시그너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을 만큼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또 셀프가 왜 사이즈가 들어갔는지 이것도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이 펑션들의 역할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번 쭉 보는 겁니다. 나중에 연습 문제도 다 만들 겁니다. 연습 문제를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서 보는 이 펑션들,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펑션들을 연습 문제 삼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또 제공할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even 가드입니다. even 가드이고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사이클이 나왔고 0에서 뭐 책에는 6이에요. 6에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구성되어 있죠.
실행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거. 이게 사이클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상당히 사이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처음에 컬렉트에서 여기 0에서 6까지 있으면 여기서 미리 이것을 반복 해가지고 세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 두 번의 집에서 집도 나와 있네. 집도 펑션 시그 노출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넣고 그런 다음에 컬렉트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컬렉트가 먼저 하나만 요청을 합니다. 하나. 그럼 첫 번째 제로 2번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제로와 2번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컬렉트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청하면은 다음에는 1과 add를 집으로 만들어서 또 컬렉트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레이처럼. 그래서 이걸 레이지라고 그럽니다. 레이지. 게으르게. 한 번에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2번 하나만 달랑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자, 그리고 집에 대해서 나왔는데 집도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복사를 해서 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요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 그래서 보시면 처음 보는 것들 중에서 인투이터. 인투이터는 우리가 봤었죠? 봤을 거. 인투이터이고. 인투이터는 타입입니다. 타입이고, 그다음에 인투이터레이터는 트레이트예요. 트레이트. 트레이트와 타입은 다르죠. 인투이터레이터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인투이트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타입. 유. 그래서 그 유는 이렇다면 유. 유. 셀프가 아니고 유입니다. 그 앞에 거는 셀프 타입이고. 그리고 셀프는 또 사이즈드. 사이즈드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좀 이따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유 집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유로서 유를 표시를 하는 지네릭입니다. 지네릭 클로저예요. 얘는 P를 클로저 뭐 지네릭으로 하는 클로저입니다. 자, P라든 U라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뭐 어떤 알파벳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U를 P라고 한들 아무 틀린 게 없습니다. 써버렸네. 여기다가 뭐 P로 적거나 F로 적거나 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좀 적고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 take 10, 10개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다음에 클릭 하는 겁니다. A부터 take 10, 10개를. 우리 이전에 초급 과정에서 이거 많이 했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심플해요. take 이런 형태입니다. 심플하게 셀프 그리고 N은 U 사이즈예요. U 사이즈. U 사이즈는 우리 시스템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이 64비트면 64비트. 128비트면 128비트가 되죠. 다음에 take라고 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죠? 다음에 셀프는 사이즈다. 이거. 그죠? 어떤 경우는 사이즈대로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사이즈 앞에 물음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점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눈에 한번 익게 한번 봐두시기만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가 리턴하는 게 뭔지, 얘가 리턴하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PN 해서 붙여놓고 테이크 10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얘들을 조금 지워놓겠습니다. 보시면 take라는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하죠? take에서 iter 이렇게 점 동동 적혀 있고 n 10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대단히 간단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take 타입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얘는 지워놓고 skip에서 skip도 있습니다. skip도 비슷한 형태예요. 모양을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번 다음 에피소드쯤에서 제가 사이즈드가 뭔지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여기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강의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킵 타입입니다. 스킵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비슷하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얘를 우리가 스킵해서 요만큼에서 요만큼만 한번 PNN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요런 형태. 또 1300개가 다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 이게 스킵이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
텍스트의 OSB예요. 그래서 텐캐리탈 받고 스킵 된 텐캐리탈 프린트라인 얘입니다. 얘는 A부터 10개가 되고 얘는 A에서 1300개를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10개입니다. 1300한번첫 번째 유니코드예요. 1300두 번째, 1300세 번째 쭉쭉 돼 있죠.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다른 나라 언어예요.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제가 요 방금 풍자 시그너츠 있잖아요. 여기 각각 나오는 사이즈도와 유 사이즈도와 등등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예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벡터 5개가 있고 다음에 some number 이 툴에서 폴드를 쓰고 있어요. 폴드는 또 뭔지 볼까요? 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 초등 시간에 공부 초급 3년차 4년차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는데 안에 내용은 안 보고 했었죠. 이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보자는 겁니다. 펑션 시그너츠를 안 보고 했었는데 펑션 시그너츠가 폴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뮤트 셀프입니다. 얘는 참조가 아니라 그냥 뮤트 셀프 그대로 무브로 가져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닛 B가 B. 지금 B와 F의 지네릭입니다. 이닛은 B 타입이고 그리고 뮤트 F는 F 타입인데 이 F는 FM 뮤트란 말이죠. 그죠? FM 뮤트에서 셀프 B를 가져와서 셀프 아이템 해서 B를 리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올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해서 폴더는 얘가 어떻게 되나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얘를 반복하는 겁니다. 토탈 소파가 제로예요. 처음에 제로. 다음에 넥스트 넘버가 9예요. 9와 토탈 소파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해주란 말입니다. 더해서 토탈 소파가 계속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폴드에 대해서는 예제가 아주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밑에 예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let 1, 2, 3이라고 하고 sum a it 폴드 0에서 acc x acc acc는 accumulate의 약자입니다. 그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보죠.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로와 왜 11이 되죠? 그냥 1이죠. 제로와 1이 대져서 뒤에 1. 지금 간격이 너무 좁아서 11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로와 1이 대져서 1이 나왔단 말입니다. 다음에 1과 두 번째 엘리먼트는 2가 대져서 3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과 새로운 3이 되어져서 이제 6이 나왔단 말입니다. 간격이 너무 좁아요. 1과 1 사이에. 간격이 널찍하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이 리턴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더는 accumulator와 그리고 이 x에 되는 거죠. 이 accumulator x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보시면은 이 accumulator 역할하는 것 그리고 이 b 이 지금 제로가 여기 있는 B예요. 데이터 타입 B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B와 셀 아이템 ACC가 B입니다. 그러니까 이 ACC와 여기 있는 제로는 서로 같은 타입이란 말이에요. 얘와 얘. 그렇죠? 다음에 이 X는 뭐예요? X는 셀프의 아이템입니다. 셀프의 아이템이에요. 셀프는 뭐예요? 지금 보시면은 셀프 얘잖아요. 얘의 아이템이니까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의 데이터 타입이죠. 지금 I32죠. 그러니까. 셀프 아이템은 I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BA 타입 역시도 어떻게 되나요? BA 타입도 I32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건 나중에 좀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복잡해 보이지만은 한두 개만 이해를 하시면은 뭐라고 해야 하나 한두 개만 파악을 하면 나머지가 다 자동으로 연결돼요. 왜냐니까 계속 같은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 있으면 새로운 게 없죠. 다 새로운 말 없이 같은 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보시면은 얘는 이제 str이죠. 그죠? fstr입니다. str이고 그런 다음에 얘가 좀 전에 봤던 뭐였죠? B였나요? B가 되고 다음에 B 맞나?
BF, 그렇죠. 이니셜 B입니다. 그리고 셀프 아이템, 이게 셀프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캐릭터 하나하나가 맞죠? 폴드에서 얘죠. 얘, 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요거고, 다음에 폴드에다가 요것을 투스트링으로 바꿨습니다. 투스트링 바꿨고, 그런 다음에 뮤트. 저도 좀 헷갈리게 됐어. 헷갈립니다. 이게 자, 넥스트 캐릭터, 그리고 뮤트 스트링 소파, 얘잖아요. 얘가 되고, 그죠? 그리고 폴더를 해나가는데, 첫 번째 막 시작하는 게이 값이에요. 이 값이죠. 그렇다면은 얘를 제가 B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프린트에 출력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B는 얘가 B죠, 그죠? 얘가 B고, 그리고 그 뭐야, 셀프 아이템은 넥스트 캐릭터, 얘가 셀프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푸시 스트링 소파에다가 푸시 이렇게 넣고, 새로운 캐릭터를 넣고, 그다음에 얘를 넣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리턴해 줘야 돼요. 리턴해야지 또 다음 파스로 빙글빙글 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푸시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푸시만 따로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푸시가 뭐안 나타나고 있네. 어려울 거 없죠?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출력하면 하면은 글자 하나마다 사이사이에다가 뭐가 땅땅땅땅땅땅 하이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형태로서 출력될 겁니다. 대포나 마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식입니다. 하이픈 나오고, 다음에 빈칸이 있고, 그리고 또 하이픈 있고, 그리고 빈칸도 하나의 캐릭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중간중간에 빈칸들이 보이죠. 똑같습니다. 좀 전에 봤던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요 형식입니다. 요 형식에서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만큼을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랑 얘랑 서로 매칭이 돼요. 여기서 accumulate 크라고 있는 것이 여기 요만큼이 accumulate입니다. 그리고 뒤에 x 부분 있잖아요. 요 x가 뒤에는 next 캐릭터입니다. 얘가 x 부분이에요.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제로가 있잖아요. 제로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언뜻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내부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어서 요 단어한테 보죠. 본 김에. 자, 보시면 이번에는 벡터 1부터 0까지 있고, 다음에 num chunk 있어요. chunk도 펑션 시그니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와서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셀프 레퍼런스로 셀프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chunk size에서 u size가 있고, 리턴하는 거는 chunk에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chunk에서 t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 t가 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chunk 자체가 지네릭인데, 이 지네릭 t를 왜 별도로 표시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볼까요? number vector chunk 3 해서 pnn 해보죠. pnn 이렇게, 얘는 좀 지워놓고, chunk 했을 때 chunk가 리턴하는 값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어떤 형태인지 보자 말입니다. 돌려보시면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v 넣고 chunk size 3 이렇게만 나와 있고, 얘는 chunk라는 이름의 structure입니다. 그래서 얘 가는 것은 세 개씩 잘라서 던져주는 이트레이트예요. 얘도 이트레이트 중간 단계죠. 그래서 출력하여 보시면 이렇게 세 개씩 1, 2, 3, 3, 3, 4, 5, 6, 7, 8, 9, 뭐 제로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이고, 윈도우도 비슷해요. 윈도우도 비슷한데, 얘도 볼까요? 얘도 청크랑 거의 틀리 다르지 않죠. 윈도우 둘다 크기 같습니다. 셀프 청크 사이즈라고 해놨고, 이건 얘는 그냥 사이즈로 해놨네. 이왕 하는 김에 윈도우 사이즈로 하지 그랬어. 그러면 좀더 비슷할 텐데, 그죠? 이거 다음에 디트 하는 것이 얘는 청크이고, 얘는 윈도우입니다. 모양은 거의 동일하겠죠? 윈도우. 일단 출력되는 결과부터 한번 볼게요. 청크와 윈도우의 차이점. 위에 있는 게 얘가 청크예요. 얘가 청크고, 밑에 있는 얘네들이 윈도우입니다. 그죠?
윈도우 모습도 우리가 한번 데이터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냥 요만큼 복사를 해서 하면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윈도우와 층크의 차이점. 하나도 다른 게 없고 요것만 다르죠. 앞에 층크 대신에 윈도우즈가 붙어 있어요. 그죠? 얘는 그럼 윈도우즈와 층크는 다 똑같은데 앞에 제목만 다르잖아요. 층크죠. 그죠? 그런데 왜 서로 다른 이런 양태를 보여주느냐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층크즈라고 하는 스트럭트에 할당된 메소드와 윈도우즈라고 하는 스트럭트에 할당된 메소드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는 행동 양상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메소드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메소드 공부했잖아요.